안녕하세요. 필라테스 강사 승진입니다. 오늘은 리포머에서 움직이는 신전 동작을 해볼 거예요. 신전은 뭐냐면 저희 몸의 뒷면의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동작이에요. 뒷면을 수축시키는 동작.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앉아서 생활하고 그리고 또 구부정하게 생활을 해요. 그래서 우리 몸의 뒷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늘어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배워볼 동작은 내 몸의 뒷면을 하나씩 하나씩 깨워내는 동작이에요. 풋바 위에 내 발을 골반 넓이로 올려놓고 엉덩이부터 척추를 하나씩 들어 올리는 동작이에요. 내 발바닥을 밀어낸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래로 눌러낸다는 느낌으로 몸의 뒷면을 사용해 내 몸통을 위로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힘드실 경우에는 풋바 높이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. 다음 동작은 브릿지 익스텐션입니다. 앞서 올라온 브릿지의 모양에서 내 다리를 뒤로 쭉 밀어내며 공중에서 힙을 조이는 동작이에요. 브릿지 상태에서의 골반의 높이와 다리를 밀어냈을 때 내 골반의 높낮이가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을 때 내 골반의 높이는 높이고 뒤로 밀어냈을 때 내 골반의 높이를 낮추면서 골반의 중립을 계속 만들어줘야 합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앞으로도 생활하실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거 잊지 마세요. 필라테스 강사 승진이었습니다.